지난 9월 20일 밤 11시경 고속도로를 달리던 제보자, 뒤에서 달려온 SUV 차량이 제보자 차량에 추돌을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도주하는 가해 차량. 아, 잡아야죠. 도망가 못해. 제보자가 부르자 멈춥니다. 제보자 차량 앞으로 오는가 싶더니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아, 이거 지금 비틀거리면서 차에서 내린 가해자. 정상적인 상황이야. 오호, 다짜고짜 제보자 부부를 폭행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사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네요. 제보자 부부를 만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3월 중간 정도 지났을 때 크락션 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빵 하면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왼쪽 사이드미러를 봤더니 하얀색 SUV가 빠른 속도로 차로를 넘어서 밀더라고요. 한 번은 피했고 지나치자마자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뒤로 다시 빠지더라고요.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은 사고 전부터 기세가 이상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올 때 이미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제보 차량이 피하자 따라와서 추돌 사고를 낸 겁니다. 가해 차량은 그대로 달아나 버린 거고, 사고를 낸 이후에도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정차하는가 싶더니 가드레일에 충돌을 하죠. 아무런 뭐 접촉이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뒤에서 올 때부터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약하지 않았어? 하고 그랬거든요. 횡설수설하고 있는 가해자. 술 냄새는 났는데 알 수 없는 얘기들만 계속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12로 전화를 하니까. 어허! 제보자의 중요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폭행합니다. 저 진짜 화난다. 음주운전 사고에 이어 폭행까지 당한 제보자 부부. 그냥 일반적인 주행하고 있을 때도 계속 크락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뒤에서 차가 빨리 가고 나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 밤에 되게 잘 자는데 이틀에 한 번씩은 밤잠을 설치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생기셨죠? 네. 측면 추돌을 당한 탓에 운전석 문짝부터 사이드미러까지 심각하게 파손된 차량. 다 보상받아야죠. 수리비가 5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는데요.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43%.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금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보험금이 할증되거나 이런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마취해서 폭행을 가하다니요. 이건 살인 미수 수준입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운전대를 못 잡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 충격이 크시겠어요. 유유. 가해자가 꼭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